그만 울어. 같이 아바름이잖아. 안 열리지? 처음부터 다시. 겁을 먹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. 벌써 먹었다. 그만 먹어. 아. 소리도 먹고 겁도 먹고 만두 먹고 왔다며. 자꾸 슬퍼 봐야지 아는데. 여기까지. 자꾸 쉬었다. 다시 해보자. 물 좀 마셔. 아. 괜찮아. 괜찮아. 잘하고 있어. 잘못 울 것 같아요. 또 울겠네. 안 돼! 유치미에도 우는 거 올라가고 싶어? 야, 화요일보다 나 잘하고 있어. 울지 마. 휴지 갔다 오세요. 갖고 와. 알지? 독하게 맘 먹고 다시 해야 된다고 쌤이 얘기했지. 어, 얘기를 해봐, 요빈아. 왜? 안 되죠. 뭐가 안 되는지는 알아? 뭔데? 아이, 고치면 되지. 계속 연습하는 부분만 계속 했는데 잘 안 돼서 제 자신한테 화나는 눈물이 나왔어. 아, 화장품이? 그래, 유빈아. 어, 뭐, 유민이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쌤이 알고 이제 뭐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들이 많지만 갖고 있는 장점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 힘들어하고 좀 혼자 악에 받쳐서 울고 이런 건 좋은데 너무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어. 그 뭔가 너의 구렁텅이를 만들지 말고 더 한 발짝 나와서 이제 더 성장할 수 있게 이렇게 연습 시간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다.